안녕하세요. 공익의사 김상만입니다. 오늘은 제가 인천에서 있는 인천 스카이에듀 아파트 모델하우스 홍보관에 왔습니다. 여기는 이제 민간임대 아파트인데요. 10년 장기 민간임대 아파트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한번 언급을 하면은 10년 살아보고 마음에 들면은 분양을 갖다 전환할 수 있는 엄청나게 혜택이 큰 그런 아파트인데요. 10년 살아보고 마음에 들면은 10년 전 최초 확정 분양가로 분양이 가능합니다. 정말 기가 막히죠. 만 19세 이상이면은 대한민국 국민 누구나 다 가능하고요. 다구자도 가능합니다. 개인, 법인, 임대사업자 모두 가능합니다. 다주택자도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엄청나게 자격 조건이 완화가 돼 있죠. 그리고 가입하자마자 바로 양도도 가능하고요. 이런 전매도 가능하니까 투자자 입장에서도 상당히 메리트가 있는 것입니다. 청약통장도 필요가 없고 주택수에도 포함되지 않아 양도세, 취득세 등 세금도 없습니다. 주택도시보증검사, 그러니까 HUG 일명 허그라 그러죠. 허그에서 보증을 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안심하시고 계약하셔도 되고요. 지금 보시는 모형도를 보시면은 지하 5층에서 지상 42층 규모의 아파트이며 3개동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아파트 총 300세대를 갖다 임대하고 있는데요. 전용면적 59 타입, 74 타입으로 설계됩니다. 전세대 다 4베이 판상형 구조입니다. 발코니 확장비 무상이고 가전제품도 무상입니다. 그리고 과장님 여기 한번 비춰주세요. 여기 트램을 갖다 저기 트램. 지금 여기 트램이 이제 앞으로 이제 그러니까 놓일 예정입니다. 지금 거기가. 그래서 굉장히 교통도 시간이 지날수록 미래가치가 아마 좋아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제는 제가 지도를 보면서 교통편이나 주변 인프라 같은 거를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지도에서 보시면은 여기가 지금 인천 스카이에듀 현장 위치입니다. 상당히 위치가 좋다는 걸 알 수가 있고요. 동명초랑 동산고가 있어가지고 주거형 단지 학세권 아파트 맞습니다. 그리고 여기 지금 빨갛게 되어 있는 게 여기 지금 보시면은 이제 부평 연안부두 트램입니다. 부평 연안부두 트램은 연안부두를 시발점을 해가지고 이제 점점점점 생 이제 표시가 됐는데 여기가 이제 송리 모거리역이 생길 예정입니다. 그러면 초역세권 아파트가 되겠죠. 미래 가치가 상당히 좋습니다. 이런 거 꼭 놓치시면 안 됩니다. 그리고 이 파란색은 이제 지하철 1호선인데요. 여기 동인천역이랑 도원역이 굉장히 가깝습니다. 도보로 이용이 가능합니다. 주변에는 이마트가 있고 그리고 앞으로 이제 동인천역 재개발이라든지 여기 전도관 재개발 그리고 이제 금성 재개발이 되면은 한 18,000여 세대가 이제 입주할 예정입니다. 그러면은 미래 가치가 상당히 정말 좋아집니다. 이제는 제가 유니트 즉 샘플하우스를 보면서 계속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7차 타입 보시겠습니다. 들어오시죠. 7차 타입은 방 3개, 화장실 2개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네, 들어오시면은 거실이 굉장히 넓습니다. 채광도 상당히 좋고요. 통창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그리고 거실 맞은편에는 이제 주방이 있습니다. 주방. 주방은 이제 일하기 편하게 기역자 형태의 동선으로 구성해 놔가지고요. 일하기가 상당히 편합니다. 그리고 그 환기창도 있어가지고 환기도 잘 되고요. 이거는 이제 그 테이블이고요. 식탁 테이블이고, 여기 들어가 보시면은 주방 옆에는 다용도실 겸 세탁실이 있습니다. 지금 과장님 여기를 한번 비춰주세요. 이런 것들 다 이거 무상 옵션입니다. 지금 이거 다 지금 보이는 거 다 무상 옵션입니다. 그리고 이제 안방을 보시겠습니다. 안방은 이제 안방답게 이제 베란다도 있고 그리고 이제 그 옆에 이제 파우더룸도 있습니다. 파우더룸 그리고 파우더룸 옆에는 드레스룸이 있습니다. 드레스룸이 상당히 큽니다. 넓고 깊습니다. 그리고 이제 안방답게 이제 부부 욕실이 있습니다. 부부 욕실 한번 보시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곳은 발코니 확장형 무대인데요. 선착순 50세대에게 발코니 확장비를 무료로 해드립니다. 이제 그 거실을 가로지르면은요. 이제 작은 방을 보기 전에 복도에서 팬트리 공간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작은 방들을 보겠습니다. 이게 작은 방이고요. 또 다른 작은 방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거실에 있는 욕실을 보시겠습니다. 거실에 있는 욕조요. 그 현관에는 이제 신발장이 있습니다. 신발장이 여기까지 있습니다. 네, 저와 같이 인천 스카이웨이 아파트 보셨는데 어떤가요? 여기는 10년 장기 임대 아파트인데요. 10년을 살아보고 마음에 들면은 최초 분양가로 분양이 전환이 가능합니다. 이게 큰 메리트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만 19세 이상이면은 누구나가 다 예, 신청이 가능하고 분양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임대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게 가장 큰 메리트인 것 같습니다. 더군다나 이제 트램이 이제 아파트 단지 근처에 생길 예정이니까 초역세권 아파트가 될 미래 가치가 상당히 큽니다. 아, 이렇게 좋은 거 정말 빠르게 오셔야지만 좋은 층과 좋은 호수를 선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많은 연락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